검찰 조사합니다. 문, 검사가 물었습니다. 룸 안에서 백준음 씨를 때린 사실이 없습니까? 답, 저는 때린 사실이 없습니다. 욕설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년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볼까요? 이게 뭐냐 하니까 미친 주제들이라고. 미친 주제들. 오라버니 애한테 한번 혼이 났는데 애한테 뒤 집으로 두드러 맞은 적이 있거든. 죽이라고 내가 그냥 뭐 이런 많은 요저 시청자들이 많은데 내가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그만 정기톱이 있으면 그거 잘라버리는 시점이에요. 뭐 그런데 해결해 준다고 그 진수한테 이놈을 납치한 적이 있어. 내가 할 게 아니고 나는 목숨으로 참석해. 그런데 그 진수한까지 납치해서 이놈을 납치한 다른 거 말이야. 그 간배들이 납치한 간배들이 다 이런 분인데 오히려 그래서 내가 오면 정기톱이 있으면 내가 잘할 뻔했지. 네. 그게 그래서 조폭이라는 거는 믿을지 못했다. 조폭은 절대 믿었으면 안 된다. 왜? 그 사람들은 영양가 있는 쪽만 자, 보십시오. 이 십자가 앞에, 성전 앞에서 톱으로 사람을 자르느니, 깡패를 씹혀 납치를 했는데 자기는 주범이 아니라 옵저버를 하느니, 네. 저런 정도의 자가 얘기하는 것이 신뢰가 간다면은,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참 한심한 일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이 아니지만, 성전에 들어가면 경건해지고, 성전에 들어가면 조용해지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저런 말을 자행한다는 것은, 저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근데 자기는 때린 적도 없고, 욕한 사실도 없답니다. 저런 거짓말을 밥 먹듯이 검사 앞에서도 하고, 저런 자가 하는 얘기를 추종하고 믿는 태평의 김일성이를 김일선이를 추종하는 여러 분들 참 한심합니다. 한심해. 좀 그만 한심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 진짜 언젠가 내가 뭐 한 7만 명 태평 추종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아주 골수 팬들 한 5천 명 되지만 그분들 다 모아놓고 한번 내가 한번 모임을 갖고 싶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바보 같습니까, 다들? 예? 요즘에 그 한심이 두심으로 나뉘어졌더라고요. 한쪽은 태평 한심이 쪽이고 한쪽은 최후원 정충제 한심 쪽으로 나뉘어졌더라고요. 사실은 나는 핵무기 핵만 분열하는 줄 알았더니 절대로 분열 안 할 정충제와 김일선이가 분열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충제가 어떤 자인지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저런 자가 자기가 당장 강풍이 불 땐 바짝 엎드린다. 지나가면 벌떡 일어난다. 저런 자입니다. 김일선이가 사실은 정충제 은인 맞습니다. 그런데 김일선이는 정충제를 만나기 전에는 11월 말에 굴러다니는 낙엽과 같았던 존재입니다. 겨우 여기저기 바람과 같이 다니면서 애국우파들 태극기 들고 다닐 때 그냥 어디 한번 연단에 한번 올라볼까? 이런 정도로 헤매고 다니던 자가 정충제를 만나서 순식간에 광분을 해갖고 그런 자로 해서 둘이 뭉치니까 에너지가 시너지가 뭉치니까 그걸로 이제 전 사실은 재작년 6월 1일이죠 저 사람들이 했을 때가 나는 6월 1일날 사실은 저 팔당에 가서 하도 힘들어서 그냥 피뎀이나 잡아서 그냥 소주나 한잔하고 올까 하다가 거기서 제가 갑자기 우연히 딱 봤는데 그게 나오길래 난 지금 한 번, 두 번 나오다 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실래요? 얼마큼 나왔는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늘 김충재 씨의 말에 의하면 그 60회 방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60회요? 네. 한 뭐 그 이상 되는 거죠? 60회 정도면은 제가 말을 안 하죠. 60회 정도라면 아주 점잖은 거죠.
진짜 나는 너무너무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가문 갈수록 말이죠. 제가 엄청나게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에너지가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나도 저렇게 따라가려면 벅찰 텐데 저 양반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어떻게 사람이 이틀이 멀다 않고 한 시간 반씩 이 보십시오. 이거 정충재랑 김일선이가 다 내보낸 겁니다. 2018년도에 이게 2019년도에 나간 겁니다. 이게. 이게 60회입니까? 정충재, 김일선, 그 저 누굽니까? 그 최우현이까지 앞에서. 예? 60회 훨씬 더 되네요. 이거 보십시오, 이거. 몇백 회는 되겠네요. 아니, 뭔 노인네가 그렇게 힘이 좋대요? 예? 거기 할 일이 없으니까, 칠 거라고는 사기밖에 없으니까, 골방에 앉아갖고 도 닦는 일보다 사기치는 게 낫겠죠?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꼭 오늘 사실은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끝내려고 했는데 워낙 오랜 시간도 지났고 이제 또 정충재와 김일선이가 아니라 김일선이와 정충재가 섞이고 아니죠. 김일선이와 정충재가 이제는 서로 왼수가 돼서 헤어졌고 최우현이가 그래도 뭐 의형제라고 합시다. 뭐 사기꾼 동생이 사기꾼이지 뭐 의인이겠습니까? 결국은 미국까지 날아가서 보호한답시고 가서 오늘 방송을 내보내는 걸 보니까 저건 김일선이보다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겠다. 왜? 이게 방송을 하는 태도를 보니까 김일선이는 지능성 있는 사기꾼이라 그런지 기다려줍니다. 정충재가 뭘 할 땐 가만히 눈만 껌뻑거리고 부엉이처럼 기다려주는데 최우현이는 지가 더 개거품 물고 막 삿대질을 하고 아니 정충재 씨도 골머리 아프겠어요 보니까 아주 오히려 이제 조금만 저 가르쳐 놓으면은 최우현이가 정충재 플러스 김일선이까지 다 섞이면 전혀 새로운 변종이 태어날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얘기한 대로 제가 금괴 6,700톤 340조를 갖고 갔으면은 세계 랭킹 2위입니다. 미국이 8,700톤 있고 내가 6,700톤 있으면 내가 세계 2위입니다. 세계 최고로 부자죠. 근데 저 부자인데 우리 항암제 축하 씁니다. 아주 머리가 아프고 이 정부 때문에 의사협회 때문에 내가 그 돈 있었으면 어? 근데 그만 이제 오늘부로 그냥 당신들끼리 싸우고 나 좀 빼주셔. 아, 내가 이렇게 빌게. 예? 그만해라, 이 자식들아, 진짜로. 미친놈들도 아니고. 솔직히 난 너희들이랑 지금 대화할 시간이 없어. 난 너무너무 바빠. 근데 니들끼리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싸우니까 우선은 정리를 좀 해주는 입장에서 나왔지만, 불쌍한 봉주로, 영우, 선구자, 좀 그만 좀 씹어라. 말만 끝나면 뭐 어용 방송이야 뭐라 그래 참나 금괴 먹은 방송. 그래도 어떻든 간에 최은영이가 능력 있긴 있나 봅니다. 황보령이 얼굴 갖고 늙은 놈 그거 안 되고, 에? 너 황보령이 너 진짜 조심해라. 뭐 국세청에 뭐 국장이 네 조카라고? 그 가짜 해드냐? 가짜면은 그 허위 사실 유포로. 너희들 내가 그 동안에 정충재랑 김일선이랑 다 기소중지 걸린 거 봤지? 조금 아까 보여준 거. 그렇지만 너희들도 내가 왜 그동안에 참고 참은 이유가 뭔지 아냐? 계속 죄는 누적되고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을 때까지 내가 참고 있는 거야. 어? 너희 봐라. 너희들이 얼마나 이상한 놈이랑 사는지 볼래? 요번에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여기 여기 봐봐 저 네 사람 요번에 기소중지당해서 2025년까지 걸리면 곧장 영창으로 가 2025년 그러니까 정충재는 2025년까지 들어오면 청송교도소로 그냥 원웨이 티켓이야 너는 어? 어저께 그저께 왔어 저 서류가 저기 주민등록번호는 없는 거죠?
여기 있잖아요. 아, 그 가리. 여기 백준홈이 저 수신자고, 네. 다 백준홈 수신자잖아요. 아, 지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법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서 명예훼손죄로 해서, 네. 여기 있잖아요. 장기. 2025년 8월 6일까지. 예? 기소 중재. 누구죠? 정충재. 정충재. 요건 김일선, 진보현. 어. 근데 다다음 주 정도 되면은 이제 황보현. 그다음에 최우현. 그다음에 또 한 사람 그 누굽니까? 일제 뭐 피해자 진상 유족회 회장. 당신도 곧 같이 좀 가봐 다들. 난 현 정부가 나랑 아무런 100% 연관도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너희들이 뭐 어떤 유형의 고소를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리고 국세청에 너 황보령이 얘기한 거 너 확실해라. 벌써 4번이나 내가 네가 그렇게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 캐첩을 해놔서 너는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국세청을 모독했기 때문에 거기서 너한테 거꾸로 걸 수가 있어. 그리고 불행하게도 네 친척이 거기 국장으로 있다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없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얘기한 거지. 있었으면 그렇게 얘기했겠냐. 네 친척 뭐 멀쩡한 친척 뭐 국세청 국장이 뭐 날라리냐 이 자식아. 나쁜 놈 같은데. 그렇게 졌을 리가 없어요. 있어도. 아니 늙었으면 죽을 날이나 조용히 있지. 왜 이렇게 거짓말하고 늙은 놈이. 너 교수랍시고 너 어느 교수냐. 요즘에 가짜 교수들이 판을 치던데. 아 그리고 내가 한번 물어보자. 생각난 김에. 너 김일선이. 너 자식아 너 무슨 교수라 그러는데 뭐 왜 이래 교수? 그거 이름만 걸쳐놓고 날아다니는 까마귀 같은 그 교수 그런 것만 교수 하지 말어. 교수 가짜 박사 아까 판을 치더라고요. 아니 그 좀 추접하지 않냐 임마. 내 주변에 교수님들 많지만 너같이 이상한 교수 처음 봤어. 그리고 내가 분명히 지금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더 이상은 나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진짜 고맙겠어 너희들한테. 자꾸만 이러면은 너 거기 그 이제 미국에 못 머물게 됐어. 우리가 외교부 쪽에 나름대로 열심히 설득을 하고 있어. 아마 벌써 전문이 갔을 거고 너 같이 청와대에서 또 고소한 사람이 6명이나 돼. 김일선이 너는 막 정충재는 더하고 그러면 전과 사실 조회가 벌써 다 넘어갔는데 너 같은 자가 미국의 망명을 미국에서 미쳤냐 받아주게? 얼른 잡혀서 한국으로 강제 송환되면 비행기 값은 한국에서 내. 너는 그냥 비행기 타고 오기만 해. 와서 그냥 다시 청송으로 돌아가고 그게 네 고향 아니냐? 어? 거기서 또 소설 한번 써. 황금백합작전 2. 너 그 4년 동안 그거 쓰고 나왔잖아. 소설 완성될 때쯤 되면은 뭐 목숨이 간들간들할 나이가 됐을 텐데요. 아이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모지냐. 어? 그리고 너는 확신범이 아니야. 머리 쓰는 거 확신범은 정신이나 오락가락에서 확신범이지. 너는 너무너무 똑똑하고 영민한 사람이야. 나쁜 쪽으로. 오늘 너 저기 저 최우연이랑 나온 그 영상을 보니까 비름 먹은 갈까마귀도 너같이 안 생겼어 임마. 그게 뭐냐 반상이. 차라리 너 김일선이 옆에서 있을 때 살도 퉁퉁하게 뛰고 가다마이라도 입고 나왔는데 오늘 뭐냐 그게 다. 도망자처럼 쫓기는 모습으로 말이야. 늙어갖고 창피하지도 않냐. 절대로 그쪽으로 후원 보내지 말라고 좀 안내 좀 해. 그리고 정신나간 태평 황신도 여러분 내가 분명히 할 얘기 있습니다. 태평도로 꽃이원 고국에서 나한테 지금 내가 그렇지 않아도 이자 요번에 다시 변호사한테 처분하라 그랬는데 이 전설이란 이 사람 요새는 거의 다 이제 날 심는 댓글이 안 올라와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그랬는데 어저께 조사했던 이자 전설 뭐 이 새끼? 이 나이도 어린 놈의 자식이 말이야. 어? 내가 그래도 임마 진갑인데 너 한번 저 법정에서 봐. 넌 절대로 안 봐준다 너 내가. 너 조치하라 그랬어. 뭐 이 새끼?
이런 놈들이 미친 짓거리를 하니까 이게 됩니까 이게? 그리고 저거가 지금 명예훼손으로 다 걸릴 사람들인가 본데요? 요 사이는 그래도 제가 심심해 죽겠어요. 예전엔 그렇게 특달나게 수십 명 고소했더니 조용하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뭐 정중하게 이렇게 오는, 있는데 유독 이 자식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아 그럼 어떻게 고소도 아니, 안... 어저께 고소 처리하라 그래도 오늘 고소장 준비했을 겁니다. 전설? 지가 네가 뭔 전실이냐? 뭐 사기 전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렇게 험한 얘기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제가 언제부터 얘기합니까? 저자들한테 호응은 해도 좋지만 돈 쓰지 말라고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어? 여러분들이 돈을 줌으로써 저 인간들은 더더욱 돈맛을 느껴갖고 더더욱 나쁜 얘기를 생산하고 맞습니다. 요즘에 응? 뭐 저기 그 손혜원 뭐 비리 추적단 해가지고 손혜원 의원을 뭐 잡는답시고 유튜브 방송을 열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그 돈 후원해주니까는 도박 해외 도박 빚 증거로 흘러들어가고 지금 뭐 봉주 방송에 얘기하면 요즘도 계속 그런 도박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우파 국민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태까지 선구자나 봉주루나 영우나 제가 이런 얘기했던 밑에다가 아니 여러분들 세 분이 밑에다가 후원금 이거 답니까? 밑에 자막? 아니 다는 데도 있고 지금 뭐 안 나가 다는 데도 있고 안 다는 데도 있죠. 아 선구자 사람 달아요? 저는 뭐, 답니다. 예, 저는 봉주루 예, 달고요? 예, 달아요. 봉주루는 뭐 나가고 그러긴 한데 돈 많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아, 저, 얼마 안 들어오는 거 내지 마세요, 그거. 아, 그, 다 내니까, 또, 안 내다가 내면은 또 뭐라 그러니까, 이왕 하는 거. 예, 또, 이렇게 안 내달라는 사람도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저 친구들도 그럴까요? 야, 임마, 너희들도 뭐, 가짜 방송하고 너희들도 받지 않냐? 아니, 이거는, 우리는 자발적. 이거는요, 개인의 어떤 그, 정말, 그, 그런 뭐, 사기꾼들처럼 그렇게 돈이 쓰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활동하는데 이렇게 건전하게 쓰여지는 그런 후원금이기 때문에. 아, 저들은 우리 세 분들한테 건전하다고 얘기 안 하니까요. 네. 제 방송 나갈 때 밑에 자막 빼주세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막 돈 빨아들이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시 하고 싶은 얘기는 자, 이제 김일선이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내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래, 그 늙은 노인네 하나 스카우트 해갖고 서울에서 잘 나가니까 미국으로 끌어들여서 이제 미국 시민권 만들어준다고 그 주접을 떨다가 경지풍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막 다급해갖고 너 얼굴 팅팅 이틀 동안 방송하는 얼굴 팅팅 못더라 잠을 못 자갖고 막 불쌍하지도 않냐? 그런 고인력 너한테는 진짜 천재 인류의 진짜 중요한 VIP를 결국 최 의원님한테 뺏겼냐? 예, 그, 지금 이제 뭐 방송을 이제 마무리 하실 것 같은데요. 예. 그 전에 우리 그 시청자들이 예, 궁금해 하실 부분 몇 가지만 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세요, 예. 예, 지금, 최 의원 정충재 오늘 방송에 보니까 뭐 커다란 걸 터뜨릴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나현철 씨가 예, 자기를 백준웅 김성태 씨 쪽에서 살해 교사 뭐 이런 거를 했다는 걸 자필 작성해 가지고 있는 걸 공개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걸 공개를 한다는 얘기인지 이 부분이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여기 있는데 나열철 선생님은 그때 박수홍 씨가 있을 때 이 굴을 팠던 장본인입니다. 근데 이 어른께서 지금은 이제 풍을 맞아갖고 지금 요양원에 계시죠. 그래갖고 우리 지난번 선구자 저 사장님께서 내려가서 인터뷰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그 인터뷰하는 내용 이전에 벌써 몇 번을 했습니까? 나열철 씨가 나와서. 결국은 정충재가 써온 대로 자기가 그대로 받아 쓰고 그것이 검찰에 제출됐지만 검찰에서 받아준 장 거꾸로 나현철 씨한테 정충재가 칼을 줄 테니까
백준호이 나올 때 찌르라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것이 들통나서 무고죄로 깜빵 간 거 아닙니까? 사기, 무고, 폭행. 네. 검사 앞에서 둘이 대질하는데 가만히 일어나갖고 뒤로 싹 돌아오더니 순식간에 뒤통수를 패더라고요. 난 처음에 그럴 확률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람이 검사 앞에서? 그렇지. 지가 조폭도 아닌데? 거기에서 괘씸죄에 걸려갖고 1년을 더 경험을 받은 거예요. 참. 조폭도 그렇게는 못할 텐데. 아니, 그러니까 진짜로 그렇구나. 내가 환장하겠다면요, 그놈 때문에, 진짜로. 그러니까는 그 과거에 그 나현철 씨가 매수 당해가지고 써준 그걸로 했다는 거죠? 그걸로 또 소설을 쓴다 이겁니다. 아, 이제 최우원 씨 쪽이 와가지고 그걸 공개를 하겠다는 얘기죠? 당연하죠. 또다시 리바이벌 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아하, 아, 리바이벌만 문제입니까? 3바이벌, 5바이벌, 서바이벌 다 있어요. 재밌어 써먹고, 재밌어 써먹고. 왜냐면 네. 독자들은 네. 1년 전에 독자만 독자가 아니잖아요. 최근의 독자들을 확보하겠다는 네. 얘기죠? 그럼. 아이고. 그럼 한 가지 더요. 김홍남 씨로부터 뭐 100억을 받느니 어쩌니 뭐 그런 운각이라는 사람이 그 중간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의 그 방송이 나가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정충재가 하는 얘기가 뭐 운각인지 녹각인지 뭐 녹용인지 모르겠는데 그 회계 망치간 사람이랑 자기가 멘토래 멘토.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은 그 명성은 들어보질 못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인이 운각 김홍식이라고 그러나요? 그 내가 물어봤어요 김홍남 씨한테 그 사람 아냐? 전혀 초면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내 예예 공개가 됐죠. 예. 예. 그런데 운각이라는 사람이 아까 이 정충재 하는 얘기로 들어보면 자기 멘토인데 같은 나이고. 근데 그 사람이 알고 있는 통일교 여자가 육순이 되는 여자인데 그 여자가 그러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또 운각이라는 사람 얘기를 또 들어봐야 될 부분이. 근데 그 사람 난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운각 당신도 나이가 좀 먹으신 분 같은데요. 그런 허위 사실 유포했다는 당신도 잡혀 나옵니다 앞으로. 왜 김홍남 씨가 당신 고소한답니다. 곧장. 그러니까 누각인지 사슴뿔 선생인지 모르지만 그런 짓 하지 마시고 조용히 빠져나가세요. 아 그럼 그 사람도 상당히 위장오파일 가능성이 있네요. 왜냐면은 그 단톡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용인수지에서 해서 글을 그럴싸하게 그 정치적인 그 내용의 글을 많이 올리거든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사람을 그래도 만나서 눈을 보고 얘기해 보고 난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는데 어떻게 한 사람 얘기만 일방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그냥 이런 방송에다가 시부려 버리고 예? 저 영어 방송 요새 시청률 안 오른다고 막 나한테 씩씩거리시는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뭘 여쭤보고 싶으세요? 아니 미국에서 지금 우리 시청자가 저 단골로 나오는 시청자인데 저하고 지금 막 이제 이견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백준호 씨 일단 믿을 수 없다고 영어 방송 그걸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진실을 찾아야 된다고 하니까 결국은 백준호 씨 우파 맞습니까? 그러면서 만약에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 가짜 대통령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으로서 그다음에 그 뭐 빨갱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래요. 안 그러면 절대 그 사람은 좌파지 우리 우파가 아니다. 그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웃고 말지 그래야지 그거 네. 또. 아니 근데 네, 자 고정을 읽어드릴게요. 언론에서는 문재인을 가짜 사기 대통령 부정선거로 대통령 된 것을 간첩 빨갱이라 말 못하는 백준호는 절대 믿으면 안 되죠. 꼭 인터뷰하셔서 방송해 주세요, 영우 대표님. 야 이거 저를 신뢰를 시키려면 이제는. 자, 그런데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 세 분은 극우파들이신데 선구자, 영우 대표 다 극우파들이신데 사실은 우리 셋이서 만난 지도 이제 2년이 다 됐는데 예, 그렇게 물어보려면 벌써 이 세 분이 나한테 물어봐야죠. 이 세 분은 날 검증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 세 분을, 이 세 분한테 물어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근데 난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날 믿고 따라온 주주가 수천 명입니다. 근데 사업가가 정치색을 너무 강하게 띄면은 그 책임감 없는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심을 받고 있으니까 원색 아니더라도 좀 표현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건 아쉽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아니, 그거 말고. 아, 나 못 팝니다 하면 되죠. 그것도 안 합니다. 왜? 그냥 난 중도파입니다. 예. 또 말 많아지게 생겼네. 예. 말 많아지게 생겼네. 그게 아니고, 사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난이도가 높더라고. 맞아요.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어둠 속에서 화살도 날라고. 그런데, 백종원 씨 아직 믿지 못한다. 안 믿어도 모르니까. 저 얘기 좀 해줘. 저, 그, 신약, 저, 미국에서는 모르고 있던데요. 신약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유럽에서는 각광을 받고 있다고 그랬어요. 왜, 저, 문재인과 친하다면은, 그렇게 공생관계로, 뭐, 군독으로 해서 처먹는 관계면은, 문재인이가 대통령을 하는데, 신약 한유권 뿌리가, SB 주사제, 그게 10년 만에 우리나라 일개 식약청의 그, 국장인가 가장이, 허가 취소하느냐. 그런데 아직 유럽에서는 오히려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 했지만은, 우리 뭐 그렇게 흔하지 않던데, 뭐, 저 미국은 뭐 별로 모르는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분한테 제가 지금 이제 잠깐 1분만 얘기할게요. MD 앤더슨의 김의신 교수님이 계십니다. MD 앤더슨의. 그분은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그분이 이 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유튜브에 영어로 SB, 그 다음에 한글로 주사를 치시면은 그분이 얘기한 내용이 한 100여 개 뜹니다. 미국에서 우리 환자 치료해달라고 하루에도 7, 8통, 많으면 10통 이상씩 전화옵니다. 그분만 별로 관심이 없으셔서 그렇지. 그리고 그분 나한테 너무 관심 가져주셔서 고마운데요. 새가 날개가 오른쪽만 있으면 날아갑니까? 왼쪽도 좌쪽도 있고 우쪽도 있어 날아가지? 우파 좌파가 아니라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좋은 성심을 갖고 사는 국민들이 많을 때 나라가 안심 낙토할 수 있는 거지. 나는 우다. 넌 좌냐? 그런 마음 버리십시오. 그 저거 질문을 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니, 사장님이 질문을 중요한 게 이 지금 시청자들이 저 사람들 손동이 속아가지고 백주음 씨가 수천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항상 그러거든요. 그거 밝히라 그래. 밝히세요. 도대체 재산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초라하게 다니시는 거예요? 네? 마누라 만난 지 지금 이제 30년이 넘었는데 우리 마누라 지금 아직도 남대문에 나가신다며. 뭔 소리 하고 있어요? 기분 나쁘게. 동대문? 동대문.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 남대문은 요새 상권이 죽어서 동대문 나갑니다. 동대문에 나가도 아직도 뭐 결혼 생활 34년에 아직도 마누라 동대문 내보냅니다. 시키는 거야 아직도? 참나. 그거 정말 제발 저 국세청에 저 가서 개모 좀 하세요. 좀 백준호님이 그 재단 좀 공개하라고. 아, 그 얘기 지금 하시면서 연관돼서 뭐 이렇게 뭐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안 해도 되는데요. 그 세무조사 관계 얘기 언급을 한번 해주시는 게 우리 시청자들한테 이해를 시키는데 깨닫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세무조사 또 받으라고? 아니요, 이제 세무조사. 하여튼 뭐 우리 저 제조사도 세무조사를 받았고. 그러니까 그게.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었고. 저기 김일성. 아, 그건 I don't know. 모르고. 예, 예. 그냥 모르고. 최근에 세무조사를 많이 받아서. 예. 뭐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다 잘 끝났고. 예.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상식적으로 회사를 경영했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금괴 있는 자금이 뭐 몇천억 몇조가 뭐 들어와 있다든가 이런 넉넉한 얘기를 하시면은 그분들 앞으로 이런 인터넷에 만약에 그걸 띄워갖고 자꾸만 그걸 갖고 설왕설래 하시면은 우리 변호사들이 두 분이 일주일에 세 번씩 그거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한꺼번에 이제 조만간에 결정이 나는 대로 또 다시 이제 3차. 아, 2차 조사 지난번에 갖고 고소한 거 모르시죠? 예. 고소했어요. 그래갖고 사과하고 뭐하고 한 사람들 19명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한번 좀 파격적인 어떤 그 제안을 저쪽에 정말 한번 해보실 부분은 없습니까? 어, 정충재 당신 말이야. 최우연이가 부산파니까 같이 들어와. 그래서 내가 공탁 걸 테니까. 쌍방이 공탁 걸어가지고 하시죠. 왜냐면 사인어 먹고 죽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으니까 요번에는 죽는 걸 빼고 공탁 쌍방이 걸어가지고 안 나오면은 저쪽이 물고 나오면은 인정이 되면 대표님이 물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얻는 건 뭐가 있어요? 아니 진실을 발표해. 진실을 발표해. 진실은 멍해요. 멍해요. 여보세요. 멍해. 검찰이 잠수부를 투여해서 그 안에 진실을 확인했고 1심, 2심, 3심을 아웃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재판부가 판단해서 백준호미가 사기 당했고 무고 당했고 폭행 당했는데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사실 아니냐 이거죠. 근데 이 사람들 생각은 뭐냐고. 아, 내가 왜 그 사람들을 왜 더 신경 써야 되는 거야. 검찰이 전부 문재인이가 그 비서실장 할 때 했던 거고 이렇기 때문에 이놈들이 했던 거 전부 다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 조작해 놓은 거다. 그러니까 그거를 믿을 수 없다.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정충재 씨가 김일성을 만나가지고 굉장히 지금 이렇게 확산을 시켜놨으니까 그거를 불식시키는 의미에서라도 한번 이렇게 파놓으면은 들춰내면은 그 다음번에 이제 정충재 씨 돌아갈 때까지는 또 말이 없을 거 아닙니까? 이제 죽은 이후에는 롱펠로우가 그 유명한 분이 항상 새로운 일은 반대 부닥친대요. 시간이 갈수록 미친놈 소리 듣다가 그것이 증명이 되면 또 세상은 그러려니 안 돼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충재, 김일선, 김시환, 최우원, 그 다음 황보룡, 반드시 너희들 여섯 명은 내 눈으로 깜빵 갈 때, 요, 저, 유튜브들 다 데려다가 깜빵 가는 모습 다 찍어줄게. 절대로 너희들은 용서할 수 없는 게,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모지냐. 어? 나는 그래서 오늘 여기 세 분이 얘기하는 거에 동의하겠어. 나 공탁 걸 테니까 너희들도 걸어. 네네. 그리고 어, 정식 제안이죠? 어, 그 정식 제안이야. 그리고 너희들 각자 2억씩 걷어. 그 정도가 돼야만이 너희들 전문가 초빙하고 난 우리 측에 전문가 일체 한 명도 안 동원할게. 너희들이 아, 상대방 전문가들만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렇지. 또 우리 전문가 되면 또 뭐 짰다는 소리 나오니까 아, 예. 그럴 수 있겠다. 너희가 인정하는 전문가들 입에서 네.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를 하고 난 다음에 네가 이제 넌 곧장 저 청송으로 가야지. 아, 이 파격적인 제안을 지금 하셨네요. 그러니까 조건 없어. 어떻든 간에 뭐 수용을 해서 오든 밀항을 해서 오든 한국으로 돌아와서 네가 없으면 안 되고 네가 있는 조건에서 하는 거야. 응? 그럼 그쪽에 공탁을 걸면 어바웃으로 한 어느 정도 예상을? 2억을 걸어야죠. 아, 그분이 안 되나요? 파는데? 파재 끼고 뭘 그쪽... 파재 끼고 파재 끼기는 그럼 내면 되는 거예요. 무크게 들어가고 이쁘만 허브리트에서 그거 걔네 보고 거창기업의 영업 손실도 다 보전을 영업 손실 그러니까. 한 일주일만 손실해주면 되고 아. 일주일 안에 다 할 수 있어요. 아, 2억이면 뭐 많지 않네요. 2억만 정도 되면 거창기업도 손해볼 일 없고 네. 증명을 할 수 있고 나는 돈 1원짜리도 안 들어갈 수 있고 아니 일단은 내셔요. 내시고 쌍방이 아니 공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나중에 찾으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1원도 손에 안 본다면 예. 오늘 밤에 내가 네. 방송할 때 네. 어떤 분이 전화 오고 그 문현동 그 자리 거창기업 자리에는 금이 없다. 지가 정충재보다 훨씬 5년 전에 그 자리를 탔기 때문에 없다 하는 사람이 전화 온 사람이 녹음해 놓은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걸 내가 한번 밝혀줄게요. 오케이. 네. 어쨌든 해평 그리고 최우연의 구국방송 시청자 여러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한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답답도 하시고 신경질도 나시고 백준우미가 반질반질하게 생겨서 저거의 사기꾼 같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최우연이 박우연이, 황보룡이, 그 다음 김일선이 사진 놓고 한번 좀 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조금 인간 수치는 좀 들어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2억 선에서 너랑 나랑 공탁 걸고, 너 한국에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한번
진실을 위해서 또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럼 그래. 얼마 안 그러네요. 2억이면은 뭐, 예. 그, 저기, 김일선, 최우원 씨 후원금 들어온 거에 뭐, 아주 조적지열이겠네요. 조적지열이 아니죠. 예. 세 발의 먼지죠. 예, 예. 그 정도면 뭐, 충분히 응할 수 있겠네요. 안 하죠, 저놈들은. 할 수가 없죠. 안 하면 그거는. 아, 김일선이야 돈 내겠습니까? 그게 거기 밝혀지면 지는 이제 끝인데? 아니, 안 하면 뒤가 구린 거죠. 아, 하자고. 내일이라 당장. 어, 예, 오케이. 예, 제안 됐습니다. 네. 정식으로. 이제, 예, 마지막 인사하시죠. 하여튼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그 다음에 김일선이 너 회계 좀 해라. 넌 회계할 놈이고, 그렇게 좋은 보물을 갖다가 어떻게 최우연이한테 뺏겼냐, 그래. 에이구, 참. 너도 이제 앞으로 이제 최우연이 입에서 넌 뿌락치고, 너는 정말 가증스럽고, 너 정충재 선생을 갖다가 납치해서, 미국으로 납치해서, 그거 감금시키다 해가면서 억지로 네 가지 조항에다 사인하라 그랬고, 너 얼마나 나쁜 놈으로 지키겠냐? 최우연이 이빨도 좋은데. 서로 갈라지다 보니까 김일선이 최우원을 향해서 처음부터 아 그런 인간인 줄 알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근데 오늘 또 최우원 씨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꾸락지인 줄 알았다고 그런 식의 방송을 그러니까. 하는 거니까 서로 나쁜 줄 알면서 이렇게 왔네요. 그래. 같이 사랑했지만 갈 길이 달랐지. 네. 아 참. 어쨌든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다시 또 한번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에서 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